예,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철로는 용인 경전철 철로입니다. 예, 저는 오늘 용인의 경전철을 타고 용인 오일장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용인 경전철은 그 크기가 크지가 않고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우여곡절 속에 2013년 4월에 개통하였죠. 그래서 저는 그 이 용인 경전철을 한번 타보기 위해서 기흥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종착역인 전대 에버랜드역까지 가지 않고 용인 오일장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김장량역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인 오일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용인 하면은 또 유명한 그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배감순대죠. 배감순대. 네, 맞은편에 그 전철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네, 한 번 정도는 이 경전철을 타고 그 오일장 구경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약간 그 빗나갔는데 네, 그 배감순대 순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출출한 퇴근길 분식점에서 먹는 순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찹쌀순대, 아니 거의 대부분은 당면순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순대는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순대, 바로 배감순대도 있습니다. 이 배감순대의 그 유래를 잠깐 보면은 조선시대 죽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먹던 그런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죽성이라는 곳은 현재 그 안성의 그 죽산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의 그 배감면에 있는 배감 오일장을 통해서 이 그 전통을 유지 보존해온 음식이 바로 배감순대이죠. 네,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오일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김장량역을 내려서 좌측으로 오면 바로 시장과 그 연결이 됩니다. 구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 싸가지고 포장만. 요거는 사면 국산이에요. 가게가 10만 원짜리인데 끝이 나가지고 이게 육개장이고요. 소양지하고 우거지, 후란, 숙주, 고사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28,000원, 31,000원에 은장에서 맛있게 팔고 있습니다. 푸짐하고요. 여기 네. 오래됐어요. 저희 단골분들 되게 많으세요. 고기 넣고 해가지고 내장탕을 끓여드리거든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푸짐하게 들어가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옛날 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다 미꾸라지 삶아가지고 손풀이에 으깨가지고 무청하고 넣어가지고 직접 남편식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추어탕 끓여서 어머니 아버지 밥상에 이제 드시고. 어서오세요. 저희는 선지 시원하게
된장 풀어가지고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하고요. 어머님들도 커피는 되게 좋아하세요. 기름도 안 넣고 매운 거 안 넣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지는 아침이면 한 1시 전에 제일 빨리빨리 다 하시기도 힘든 시원하기도 하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뼈해장국인데요. 비실뼈 먼저 된장 풀어서 시원하게 삶아가지고 그 육수물에 우거지는 뼈해장국을 만들어서 파는. 여기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활용품에서부터 아, 옛 것들이 다 있네요. 지게도 있고 콧뚜레. 아, 닭이 알낳는 곳.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옛 것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도 있고. 호떡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주변하시면 해물탕 끓여주시거라. 네? 하, 노랗네. 빨리 만들고 가자. 짊어졌으니까. 3,000원짜리가 두 봉에 5,000원이요. 두 봉에 5,000원씩. 맛있는 빵이 두 봉에 5,000원. 관절이나 연골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많으니 어제 봤죠. 한국 가지고 웬만한 나오는 불 4만원 이렇게 뭐 때리고 구하는 거. 아니요. 이게 언제 건가? 이 총도 있고. 이런 건 우리나라 거니까. 예. 이런 건 일본 거. 아, 요건 일본. 나 갖고 올 만원. 여기서 안 가봤죠? 일단
아니 그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시골에 농사한 100개 마리 이상만 지금 6마리 기만 들어도 1년에 다 털어버리고 직후금까지 따지면 한 5천 벌이면 된대. 어디 시장이 안 돼. 한 200마리 주면은 배치국거리인데 1년 1억 된대. 다 지어버리거든. 보상을 해주잖아. 쌀값이 떨어지면은 쌀값 보상을 해주는 거야. 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무가게라고 하는데 손님들 그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그래도 매니아들이 있어요. 예. 네. 묵은 냄새. 맛있어 엄청 짠 거. 이거 아니 심겨 갖고 2년 걸려서. 용인 오일장에서 이 옥수수를 팔고 계시는 두 분은 40년 넘게 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팔고 계신데요. 용인 오일장의 산 증인이죠. 3,000원, 9,000원이에요? 두 개 주세요. 네. 가슴이 어느 거야? 다 맛있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건드리니까. 요거 하나. 우리는 저장할 용량이 없어. 5,000원 주고 하나 파트는 이거 4,000원 이거 5,000원 그렇잖아요. 이거 몇 차례를 해야 돼요. 생선만 이건 뭐예요? 이건 동백. 이거 지금 3만 원짜리 2만 5천 원 드리고요. 100원이야. 난 향기가 아주 그윽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시요. 전기장화 미세먼지 먹는. 이건 어떻게 가는 거? 원래. 한 마리 7,000원씩이에요. 아, 통으로. 야, 물명 2,000, 물명 2,000. 자, 오늘 암센 생고기가 세일. 자, 생고기, 대신 생고기 세일이에요. 자, 고기 세일이 너무 무거워지요. 자, 저렴하게 저렴하게 세일가로 챙겨가세요. 자, 소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먼저 나가. 아, 아유. 소리, 애기 뽕, 속창. 시원하게 콩나무. 와. 다 양파도 들어가고, 맛있는 뚱뚱. 깻잎, 고추. 요거, 당면 또 맛있게. 이렇게 담뿍 넣었어. 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 직접 만드세요? 아유. 대감순대가 어떻게? 야채 고기. 네. 뭐 야채하고 양념하고 한 13가지, 4가지 넣어가지고. 이거는 우리만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한점피에 15,000원, 2만원, 2만 5천원. 계속해서. 비싸요. 피가 이게 오리지널 7,000원. 백암순대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 집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큼직큼직한 게 보기만 해도 벌써 포만감이 불러오고 있고요. 아, 실제로 이게 몇 개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지금 가족끼리 먹고 있는데, 이거를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겼습니다.